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초중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5:5 비율로 재원을 분담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면 무상급식을 하려면 올해보다 170억 원가량이 더 필요한데 시와 교육청의 셈법이 각각 달라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인범 기자입니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내년 학교 무상급식을 초중학교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무상급식은 초등학생 전체와 중3 학생만 해당됩니다. 전면 무상급식을 하려면 735억 원이 필요한데 올해보다 170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시와 교육청은 5:5의 비율로 부담하자는 데 동의해 놓고서도 각자 셈법이 달라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청의 셈법. 다목적 체육관이나 돌봄 서비스 등 이른바 비법정 전입금 200억여 원을 시에 요구 중입니다. 무상급식 전면 확대는 어느 정도 시와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만 구체적인 분담률 결정에 있어서는 시와 앞으로도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전시의 셈법은 전혀 딴판입니다. 비법정 전입금은 5년 평균치인 90억 원으로 제한하는 대신 학교용지 부담금 153억 원으로 해결하라는 입장입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시가 당연히 줘야 할 법정 전입금입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전출 금액을 이제 조기에 상환한다든지 비법정 전출금 사업 규모라든지 규모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지난 11일로 잡았던 행정협의회도 불발됐습니다. 양측은 늦어도 다음 주 내로 협의를 마쳐 내년 예산 제출 시한인 다음 달 11일까지 확정된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이인보입니다.